많이 못 따서 그래도 네 멋진 모습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아 지금 미스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네. 그래도 열심히 파이팅하는 걸 기억해요. 지금 계속 말했어요. 네, 저... 뭐라고 했을까요? 네? 미안해가 아니에요. 아 미안해. 미안해. 선배님 좋아요 지금. 네, 상대 수비 네, 너무 좋죠 지금. 아 송사 선수의 수비 미스. 정말 대회 자체 즐기시는 것 같아요. 누구요? 개그민턴 팀이요. 개그민턴 팀이요? 네. 즐겨야 돼요. 네. 즐기시잖아요. 아 즐기지만. 네. 안 즐기죠? 즐기지만 또 불타오르는 게 있어서. 아 긴장한다. 잘 웃질 못하거든요. 아. 즐겨야 돼요. 즐겨야 잘할 수 있어요. 지금 스매싱 코스 진짜 좋았어요. 제가 좋아하는 코스예요. 가운데? 가운데인데 좀 왼쪽에 있는 사람이 받아도 우리가 칠 수 있는 코스. 저 코스가 정말 좋은 코스거든요. 스매싱. 자, 리터. 아쉽게도. 자세를 더 낮춰야죠, 지금. 송수환 선수. 네. 지금 4-2 앞서갑니다. 이동영, 배상훈 선수. 드롭샷. 방금 같은 경우는 이재명 선수가 조금 더 빠져줬으면 좋았을 텐데, 아쉬운 모습이 좀 있네요. 네. 물론 득점은 했지만. 자, 오늘은 오마이 플레이어로 중계하고 있습니다. 좋아요, 송사 선수. 미스가 많아졌어요. 지금 그렇죠. 이미 올라갔다 이런 느낌, 긴장을 네. 살짝 네, 늦추는 느낌이 있어요. 하지만 끝까지 해야죠. 자, 배상훈 선수 좋아요. 와 빠르다 정말 빠르다. 오 좋아요. 아 지금 이런 랠리가 많이 나와야 돼요. 아유 개그민턴 팀은 거의 끝난 것 같아요 지금. 네 지금 너무 지쳐보이고 거의 기권 느낌이에요. 네. 기권 느낌. 아 그쵸. 키가 크면 아무래도 체력적인 부분도 네 그만큼 운동 많이 해야겠죠 키크분들은. 에너스킨 비에님 감사합니다. 좋아요. 오! 저런 것 때문에 나온 것 같아요. 저런 것 때문에. 네. 저런 거 보여주려고 멋있는 거. 지금 근데 점수 차이 많이 나요. 7-3이에요. 또 무너져. 예. 네. 이게 분위기 타면 모르는 거거든요. 버텨준다. 오! 8-3! 여유부리다 이게. 이거 모르는 거야. 이 게임 모릅니다. 네. 지금 이재림 선수 표정 별로 안 좋아졌어요, 지금. 잘 나왔습니다. 이재림 선수의. 그렇죠. 오, 스매싱. 자, 나왔습니다. 지금. 때리죠? 네. 오! 이동영 선수. 조민식이 역시 잘하신대요. 네, 지금 갑자기 늘었어요. 네. 아니, 경기 도중에 늘었어요. 와, 지금 9-3. 이거 모릅니다. 이거 몰라요. 이동영만 잘하면 된다 했는데 네, 잘하고 있습니다. 이동영 선수 잘하니까 진짜 팀이 살고 있습니다. 네, 이거 몰라요. 이 경기 모릅니다. 저 이러다가 진 적이 있거든요, 진짜로. 이렇게 2점? 아니요. 이렇게 네. 유리하다고 해서 조금 네. 늦추다가 떨어졌잖아요. 진 적이 있어, 떨어졌어요. 아이고. 지금 진짜 안 하면 몰라요. 자, 4-9로 지금 집중해야 됩니다. 양 팀 다 집중해야 돼요. 네트 마커. 이거는
사실 진짜 받기 어렵습니다. 네트 맞고 그렇죠. 넘어오는 거. 네. 아 박진감이요. 이거 오마이 플레이어로 촬영해서 네, 더 박진감 넘치는 플레이를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와 지금 또? 지금 11대 4예요. 네. 경기 이거 모릅니다. 네. 정말 모르겠는데요. 와 이동용 선수 진짜 갑자기 분위기가 네. 와 이거 진짜 모르는데요. 네. 이거 경기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저 지면 97로 하기 때문에 네, 못 올라갈 수 있어요. 지금 송수환 이재림 선수 팀저 나왔어요. 또 지금 아까처럼 이재림 선수가 이렇게 많은 공격이 지금 네. 안 나와요. 체력적으로 문제가 생긴 건 아니겠죠. 체력적인 것보다는 지금 뭔가 좀 말렸어요. 네. 뭔가 상성이랄까? 그쵸? 이게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배드민턴이 아 안타깝습니다. 지금 여기서 점수 많이 주면 지금 이동윤 선수 배상훈 팀은 올라가기 어려워요. 아 미즈노랑 라이더 경기 스코어가 라이더가 18점 정도로 이겼습니다. 좋아요. 또 스매싱, 강스매싱 날라오죠. 그쵸? 아, 아이고 이동용 선수 갑자기 또 그 말이 기억나네요. 이동용만 잘하면 된다. 잠깐 또 못하고 있습니다. 아, 저 지금 또 작전 짜고 있어요. 배상훈 선수 노련함으로 지금 좀 지친 모습이 보이죠. 개그미턴 팀에 아 지금 좀 더 위에서 리턴 해주셔야 되는데 아 지금 몸에 맞는 볼 저도 꿈에 나올 것 같아요. 이동혁만 잘하면 된다. 자 13대 8로 지금 코트 체인지 했습니다. 배상훈, 이동현 선수가 13점 리드하면서 코트 체인지 했습니다. 자 오늘은 잼 배드민턴 센터에서 경기가 열리고 오마이 플레이어로 중계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이재림 선수가 갑자기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아 근데 역시 다시 또 어느 정도 4점 차로 좁혔죠. 네 실내는 에어컨 틀어져 있습니다. 저희도 좀 에어컨 좀 틀까요? 좀 네. 아, 야, 아우 송수환 선수의 쿼터 플레이 역시 장점이죠. 네 오마이 플레이에서 방송 도 해주고 그 다음에 경기 결과도 오마이 플레이어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이동용 선수의 스매시 코스 너무 좋았어요. 네. 라켓 좀 들었어야죠 지금 저 상황에서. 배상훈 선수 라켓 들어서 좀 잡아줬으면 더 좋았을 텐데 지금 3점 차로 좁혀갑니다. 송수환 이재림 선수. 아, 또 작전 또 들어가죠. 민턴군님 이동용 선수 실제로 아시는 분이시죠? 아시는 분인 느낌인데. 또, 연속해서 스매싱 좋아요. 이재림 선수 스매싱 좋아요. 스매싱 또 스매싱. 아 아쉽게 아웃된. 어떻게 보시나요? 원래는 비공개 네. 게임이었으면은 네. 욕 한 바가지 나왔을 텐데 지금 방송이라서 네. 네. 지금 이재림 선수가 좀 자제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네.
아, 리턴이 좀 길었어요. 자, 이재림 선수의 서브. 서브가 장점인 선수입니다. 자, 이 경기가 끝나면 2조. 강팀이죠. 풀팜 인세븐 팀의 강병수 선수와 김영근 선수, 그 다음에 에노스킨 앤 화랑 맥스, 김지웅 선수와 최진혁 선수의 예선 2조 경기가 시작됩니다. 자, 이재림 선수의 저 기압 소리와 네. 때리는 스매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제 한 번 딱 쳐봤어요. 영상으로도 많이 봤지만 영상으로 봤는데 그때 한 번 보셔서 한 번 쳐봤는데 네. 기압 소리가 아주 중독성 있어요. 아. 저게 그 이재림 선수만의 그 루틴 같은 거라고 합니다. 네. 저렇게 때려야 네. 좋은 코스와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좀 힘을 좀 덜 들이고 때린다는 그런 느낌? 네. 근데 진짜로 연타성이 장난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네. 한 방으로 끝내기보다는 네, 맞습니다. 그 여러 방으로 죽이는 네. 네. 또 이 점수를 선배 배드민턴 전략가예요. 배드민턴 전략가. 아까 엄청나게 차이 났었는데 네. 또 역전했습니다. 저 지금 이제 정신 차린 거죠. 네, 정신 차린 거예요. 위험했거든요. 네, 아까 전에 몇 대죠? 뭐 10대 3? 네, 막 이랬으니까. 저도 예상한 송선 선수의 깔끔한 플레이. 자, 지금 18대 16. 코트 체인지하고 지금 3점 땄어요. 아, 그런가요? 네. 코트 체인지하고 지금 3점 땄거든요. 네, 코트 체인지하고 지금 3점 땄습니다. 3점. 네. 아무래도 또 체력적인 한계도 있었던 것 같고. 워낙 노련하다 보니까 네, 그쵸, 그쵸. 올라오는 것도 따라오는 것도 정말 남다르네요. 아니 욕한 거 아닙니다. 욕한 거 아니에요. 기압이에요. 기압. 기압이에요. 네. 기압한 거고요. 아, 원래 아프리카에서 배드민턴 안 했는데 네, 시작하게 됐습니다. 네. 매일 밤 금요일 아니면 토요일 아니면 일요일 밤에는 배드민턴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레슨 영상도 레슨도 이제 할 예정이고요. 네. 여러 가지 컨텐츠를 가지고 네, 방송을 할 예정입니다. 17대 21로 송선 이재림 선수의 리드입니다. 해설을 좀 하는 걸 많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거 맞습니다. 이게 그냥 방송하는 거랑 이 해설 방송하는 거랑 또 이게 다르네요. 맞아요. 단어를 어떤 걸 써야 될지 모르겠어요. 네, 좋아요. 제가 지금 이재림 선수 들어가면서 네. 또 아! 지금 원래 이게 방송 경기 아니지만 라켓 집어 던졌거든요. 지금 이재림 선수 원래 라켓 집어 던졌어야 되는데 재밌는 선수라고 전 알고 있어가지고. 저기 죄송한데 에어컨 좀 줄여주세요. 네. 발가락 부상으로 지금 한 달 반 정도 쉬었고요. 심판 보시는 분은 저희 그 강병모와 최진호 저희 그 스텝입니다. 스텝. 네. 편하게요. 긴장이 되네요. 네. 그냥 제 방송을 하는 것보다 한 두 배 정도 더 긴장이 네, 되는 것 같아요. 네. 이 영상은 또 그리고 다시 보기로 올라갈 예정이니까 네, 또 보실 수 있습니다. 이동용 선수만 잘하면 된다는 게 또 갑자기 머릿속에 네. 뭐 결정적 실수는 네. 이동용 선수가 하는 걸로. 이동용 선수 그 여자친구분이 네. 진짜 배드민턴 잘하시는 코치님이시거든요. 아, 여자 자감도
드림팀 늘기 좋을 것 같아요, 진짜로. 네. 저 부럽습니까? 부러워요? 부럽죠. 아, 부러워요? 네. 네, 저 정도는 쳐야 돼요. 네. 그래야지. 네. 멀었어요. 네. 열심히 좀 해서, 네. 일단 A조를 달아봅시다. 그리고 저 코스 좋은 코스예요. 이 친구 리모컨. 슬쩍 리모컨이네. 맞습니다. 예, 리모컨이에요, 리모컨. 농담이고요. 네. 지금 제가 자리가 좀 불편해서, 네. 대회 지금 왔는데요. 네, 지금 왼쪽에 지금 있는 선수가 최진호 선수입니다. 네. 아, 대회 왜 안 나오냐고요? 지금 다음 대회부터는 출전할 예정입니다. 이번까지는 몸에 준비가 안 돼서. 어, 송선수.